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전송 제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보낼 때 어떻게 얘네를 보낼 때그 절차 방식하고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배우게 될 거예요. 차례대로 쭉 디테일하게 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송 제어의 개요 이렇게 나오네요. 전송 제어라는 게 뭐예요? 통신망에 접속된 컴퓨터와 단말 장치 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제어 기능과 방식의 총칭을 우리가 전송 제어라고 합니다. 입출력 제어, 동기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을 우리가 하고요. 이 전송 제어에 대한 절차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예전엔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나오진 않죠. 너무 쉽기 때문에. 얘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전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화 음성을 음성 통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우선은 전화를 가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선을 전화국하고 우리 집하고 여기가 전화국이고 우리 집하고 여기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놔야 돼요. 선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회선 접속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화기 수화기를 들죠. 자, 수화기 들고 우리 뭐 합니까? 응? 번호를 누르죠. 띠디디디디디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교환원을 부르거나 했었거든. 이게 수화기야. 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수화기를 들고 띠디디디디 눌러서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합니까? 서로 데이터 링크를 확립하죠. 상대방하고 전화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죠. 그 다음에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링크가 종결이 되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뭐 이사 갈때 얘네를 끊어버리겠죠? 그게 회선 절단이에요. 이게 단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 안으로 들어갔네. 이거 이제 못 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정호표에 넣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선 접속, 데이터 링크, 데이터 전송, 데이터 링크, 종결, 그 다음에 회선 절단 이 단계로 간다는 것하고,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이 순서가 나옵니다. 회선 접속, 링크 확립, 전송, 링크 종결, 회선 절단. 이렇게 요 순서에 대한 걸좀 기억하시고요. 각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화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뭐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이에요. 우리 링크 계층이라는 거 있었죠? 물대네트 쇠포옹 할때 데이터 링크, 그죠? 물대 할때 하위에서 2계층에 해당하는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건데, 얘네를 이제 연결을 하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나왔냐고? 전송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거든, 얘네가. 그지? 그래서 전송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들인데,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BSC예요. Binary Synchronous Controller라 해서, 얘는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BSC 딱 나오면 문자 위주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확장해가지고 뭐 하냐? 반이중 전송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 첫 번째 나온 BSC는 문자 위주의 프로토콜이고요. 얘는 반이중 전송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SYN이 이제 싱크예요. 싱크. 동기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기 문자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 제어 문자를 삽입해서 전송을 제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로 동기식 전송 방식을 사용하나 비동기식 전송을 주로 뭐야 이거 연결되는 건가 이렇게 여기 있구나. 자, 비동기식에 사용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점대점 멀티포인트 방식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위한 정지 대기 ARQ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ARQ에 대한 것도 정보처리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나왔나요? 뒤에 있던가? 아무튼 요 ARQ라는 건 뭐냐면은요, Automatic Repeat Request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송신 측이고 여기가 수신 측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딱 보내면 얘가 야, 나 제대로 받았어라고 얘한테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 나잘 받았어. 그래서 Acknowledge ACK를 딱 보내면 아, 제대로 받았구나. 그리고 다시 보내요. 다음 거를 다음 걸또 보내면 나잘 받았어. 나다 받았어, 받았어.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이제 ARQ가 되는데요. ARQ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뒤에 나오든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에 대한 게 여기 없으면, 이제 사무에는, 요 부분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송 제어 문자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SYN, 얘는 동기 취하는 거, SOH, 얘네 동기 문자를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SOH는 뭐예요? 헤딩의 개시예요. Start of Heading. STX는요, 본문의 개시 및 헤딩의 종료. 자, ETX는요, 본문의 종료. ETB는요, 블록의 종료. BCC는 오류 검 EOT는 전송 종료, 그 다음에 인쿼리 같은 경우는 상대국의 데이터 링크를 설정을
설정 및 응답을 요구하는 거, 뎁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NQ나 DLE,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cknowledge,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DLE 같은 경우는 데이터 투과성을 위해서 삽입되는 어떤 전송 제어 문자, 요런 것을 우리가, DLE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얘네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에 이제 BSC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HDLC고요. 얘가 완전 대박입니다. 얘는 꼭 해당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이제 프레임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프레임 구조죠. 이 프레임 구조 순서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플래그. 그래서 얘네는요, 군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 그래서 군대가 이제 그 진군할 때 보면 우리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맨 앞하고 맨 뒤에 깃발이 가죠. 진군 깃발 가고요. 그다음에 끝나는 깃발이 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쪽이 앞이다. 이쪽이 진군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군을 할 때 보면은 깃발이 가고 그다음에 뭐가 갑니까? 이 길을 안내하는 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길을 안내하는 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가는 거야, 이제. 제어부는 뭐예요? 애들, 이제, 얘네가 제대로 가는지 못 가는지에 대한 것들 제어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군대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프레임 체크인데요. 누락되는 애들이 있는지, 누락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지만, 뭐라고 하나요? 그걸, 암튼, 빠져나가는 애들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프레임 체크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맨 뒤에 깃발이 이렇게 가게 되는, 요 순서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플래그, 주소, 제어, 정보, FCS 플래그. 양쪽에 플래그가 갑니다. 자, 얘는요, 뭐에 대한 위주예요? HDLC는요, 예, 비트에 대한, 비트 기준 프로토콜이고요. 자, 얘는요,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모두 지원을 하고요. 신뢰성이 높고요.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루프 모두 다 지원합니다. 전송 제한이 없어서 비트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레임의 구성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플래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프레임과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요. 자, 주소부는요, 송수신고기를 식별을 해요. 주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어부는요, 자, 프레임의 종류를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부는요, 실제 정보 가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또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정보부 필드 내에서 이 필드 구성이 또 나옵니다. 뭘로 구성이 돼요? 정보 프레임, 감독 프레임, 비번호 프레임. 됐죠? 자, 얘네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얘네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아, 객관식이죠, 원래. 아, 다음 중 정보 필드가 아닌 것은 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네 I 프레임, information 프레임, S는 supervisor 프레임, U는 unnumbered 프레임,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또 들어갑니다. 비번호 프레임에서 이 응답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 응답 있고요. 비동기 응답 있고, 비동기 평형 모드가 있어요. 얘네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보 프레임, 감독 프레임, 그 다음에 비번호 프레임 이렇게 들어가고 그 안에 얘네들 이 문제가요. 정보, 감독, 비번호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영어로 ISU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번호 프레임에서 사용되는 정규 응답, 비동기 응답, 비동기 평형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기억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정규 평형은 없습니다. 아셨죠? 여기 보면 비동기 응답, 비동기 평형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정규 응답 같잖아요. 근데 평형은 없다. 정규 평형은 없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좀 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영어 약자로도. 그래서 normal, synchronous, asynchronous. 그리고 얘는 뭐예요? response, 얘는 balance. 얘네 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맨 뒤에 있는 거 이제 FCS는 이제 오류 검출하는 애고요. 다음에 이제 HDLC가 나오기 전에 이제 SDLC라는 애가 나왔어요. 얘는 똑같아요. HDLC하고. 됐죠? 그래서 얘도 B2 위주고요. 뭐 그 외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HDLC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SDLC와 HDLC는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답형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전송 제어 문자 중에서 상대국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응답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enquiry라고 하죠. enquiry. 그래서 우리 답은 ENQ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SO에서 표준안으로 발표한 비트 동기 방식의 프로토콜은 HDLC죠. 약간 좀 어렵기는 한데 보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HDL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HDLC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보 처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중 HDLC 프레임의 구조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양쪽에 프레임이 가겠죠. 플래그지, 플레임이 아니라 플래그. 그 다음에 앞에 우리 깃발, 주소를 알고 있는 애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FFA부터 간다. 마지막에 프레임 체크 가는 거고요.
자, 다음에 HDLC에서 동작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정규 응답, 비동기 응답 균형은 있는데요. 동기 균형은 없어요. 이거는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정보 처리에도. 자, 다음 중 비트 방식의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문자 지향형이잖아요. BSC는. 그지? SDLC, HDLC, AD, CCP 모두 다 비트 지향형이고요. 자, 정보 전달을 위한 단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맨 처음에 뭐예요? 회로를 먼저 연결해야 되잖아. 전화선을 깔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링크를 확립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를 절단해요. 링크를 절단해요. 예, 링크를 절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회로, 전화선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